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해드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바로 이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마라맛으로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반응이 좀 핫했잖아요. 그쵸. 제 기준에서는 좀덜 마라맛이었지만. 그런가요? 괜찮아요, 이수님. 왜냐면 오늘 또 하나 더 준비를 했잖아요. 오늘 남은 좀그 지난 시간에 해포를 못 풀었던 걸 오늘 마저 풀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일단은 빨리 시작하죠. 저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미를 수상한 김송희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그리고 DMZ 세계 평화 홍보대사 이사인 엘리자베스입니다. 와! 저희도 오늘 뭔가 신난 것 같은데요? 저희는 늘 신나 있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번에 또 영상 찍었는데 그 반응이 핫하고 특히나 또 특별한 한 주제에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맞아요. 질문을 좀 주셨었어요. 생소한 거긴 했었죠. 그렇죠. 그게 뭐였냐면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 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게 저번에 저희가 뭐 얘기하다가 나왔냐면, 이게 없으면 안 된다. 뭔가 이제 매니지먼트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미인 대회 일을 하거나 할 때, 그게 없으면 불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 거기 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저번에 못 풀었던 걸 한번 더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또좀 계실 수 있잖아요.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는 게 네. 솔직히 이제 막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대형 연예 기획사 또는 네. 소형 연예 기획사에서 하는 일을 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한 연예인 또는 이제 대중문화 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제 계약을 맺고 그 사람을 관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뭐 매니지먼트 네. 관리 일을 한다 할때 필요한 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면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그런 등록증 같은 거는 뭐 연예계 쪽이나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인 대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죠. 일단은 미인대라는 것 자체에서 대회를 꾸미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연예술기획 쪽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회를 한 후에 이제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수상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거나 또는 그 계약을 맺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전반적으로 매니지먼트해서 뭐 일을 어떻게 하고 뭐 어디 행사를 같이 가고 이런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 꼭 필요한 거죠. 그걸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하긴 저도 그런 계약서를 비슷한 계약서를 쓸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쓰기 전에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를 알게 돼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또 미인대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가진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확인하는 그쵸.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건가요? 네이버 검색창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그 특이한 사이트가 나와요. 그 대중문화예술산업협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주소가 ent.co, 아, CO랜다. KOCCA.KR 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이트가 나오고 그 바로 밑에 등록업체라고 해서 클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신 후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명을. 예를 들어서 뭐 글로라이즈 검색을 하면 저희는 등록업체로 나와요. 아, 저희는 나와 있죠? 저희는 나와 있죠. 저희는 왜냐면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하지만 다른 대회에 뭐 주관사라든지 아니면 뭐뭐뭐뭐 회사라든지 거기서
뭐 자기가 주관이다, 네. 내가 여기 대회 총 책임자다 네.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명을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대회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 참가자 수상하신 분들한테 계약서를 쓰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활동 그런 비슷한 활동을 하면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엄연히 불법이고 네. 만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면 네. 2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더욱이 좀 흥미로운 건 네. 이거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 계약 당사자들이 안 해도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문을 듣고 이런 네. 불법 계약을 했다던데 라고 하면 소위민이저도 제3자이지만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은 성원과 고소고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안 대회 쓰신 분들 정말 빨리 등록하시던지 아니면 꼭 제대로 합법적으로 그쵸. 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누구나 신고할 세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신고하고 싶은. 자, 일단은 참아보시죠. 네, 저희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는 게 어쨌든 그럼 뭔가 내 이제 계약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등록증이 꼭 필요한 이유가 따로 또 더 있는 건가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예계약? 그러니까 옛날에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그런 노예계약이 굉장히 성행했었대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네. 문제들이 생기니까 네.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많이 보완하고 네.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이 산업을 잘 발달시킬 수 있을지를 고심고심하다가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취득한 업체는 네. 다 이제 감시 대상이기는 해요. 네. 불법적으로 계약을 맺는지 뭐 불법은 아니겠지만 네.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다 실태조사 나오고 매년 교육이수를 통해서 계속 이제 등록증을 갱신 그래요? 또는 계속 새로 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죠. 그러니까 지금 노예계약 하나 말씀하셔서 또 생각난 게 그게 이제 전속계약 같은 그런 거를 잘못하게 되면 정말 노예계약이 되거나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요게 필요한 건데 네. 이 전속계약을 이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속계약이 뭐냐면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글로라이즈 모델 에이전시에 우리 송이 매니저 모델로 너무너무 탐이 나요. 네. 우리랑만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송이 매니저님이랑 제가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송이 매니저님은 이제 다른 회사랑 저희 경쟁업체랑은 이제 일을 절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날리는 기회비용이 많잖아요. 네. 그럼 저는 송이 매니저님한테 그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전속계약금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전속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받는 경우? 돈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고 그쵸. 한 회사하고만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원래는 전속계약이 그렇구나. 그렇게 하니까 돈을 낼 뻔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그게 지금 순간 머릿속을 탕 치고 가는 경험이 하나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미인대회 나갔을 때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미인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합숙 첫날에 어디에선가가 전화가 와서 송이 너는 우리랑 계약을 한 거다. 우리의
소속이다. 그, 네, 우리 소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정식적으로 계약이 됐다. 네, 저는 근데 기존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다른 대회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몰랐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그냥 그런 공공연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어쨌든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고. 너도 고수다 하고 싶냐?